경상도 연육교라는 곳이에요. 이곳 포인트는 초급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한 중급 정도 해루질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이곳 포인트는 사고가 많이 났던 포인트이기도 해요. 항상 가운데는 물이 깊어서 가생이 양끝 라인으로만 워킹을 하시면서 해루질을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연육교는 또 박하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연육교에 오신다면 박하재를 노리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직접 연육교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내려가 볼게요. 라인으로도 포인트시고요. 저쪽 건너편도 라인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누릴 포인트는 바로 이쪽 왼쪽에 나 있는 라인을 쭉 한번 탐사를 해볼 작정이에요. 지금 다시 그쪽으로 가볼게요. 연육교는 많은 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계단을 통해서 많이들 내려오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기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제가 지금 답사를 와서 보니까 공사 중인 그 길 라인으로 뒤편으로 길을 터놔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가 방금 내려왔던 라인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가파른 길이다 보니까 내려오실 때 항상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 철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조심해서. 내려가시는데 지금 보시면 공사 중으로 인해서 물이 뿌옇게 일어났는데 또 밤이 되면은 다시 좀 맑은 물로 바뀌어서 박하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박하재 오늘 열심히 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는 물이 깊어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생이 쪽 여기 육지 라인으로 해서 쭉 위쪽으로 워킹을 하시면 소라나 낙지 그다음 박하재 종류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곳은 그 감성동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낚시하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날이 많이 풀려서 좋을 때는 또 낚시꾼들도 많이 계시니까 와보시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와셔서
낚시도 하시고 해루질 체험도 하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해루질 할 포인트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곳은 제가 1편 때 무모한 통발을 던졌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완전 한파에 통발 던지고 빵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가면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입구에서 내려가시는 게 그나마 좀 더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렇게 암벽 같은 돌지형이 많아서 내려가실 때 더 위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신다면 초반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희가 1회 때 통발 던졌던 장소인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위치에 철문이 뭐 막혀있어서 출입을 못하셔서 낭패를 보실 것 같으시면 저쪽에도 나가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들어왔던 입구가 가 돼서 만약에 못 들어오셔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 차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공사하는데 피해서 오니까 물이 굉장히 맑고 엄청난 바카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포인트가 지금 양식장이 운영 중인 거예요.
이쪽은 헤르지라는 곳은 아니고 저희는 이 길을 따라서 나갈 거예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간혹 뭐 앞에서 막지 않은 이상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게 또 이동하시기엔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밤에 오면 생각보다 되게 음산해요. 음산이란 말 맞나요? 되게 음산해가지고 아 걸어서 못 오겠다라고 빠른 판단을 하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이동은 하실 수 있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쇠사슬로 길을 막아놨어요. 차량은 못 갖고 오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은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세워둘 수는 있는데 걸어서 입구까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차 갖고 오셨다면 차는 이곳에 대고 걸어서 들어오세요. 주차하실 수 있는 장소는 앞에 보이시는 요 빨간 꽃 이쪽 옆에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유교는 안면대로 오셨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헤르지라기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면대 오셔서 혹시 꽝치실 고민이시라면 이곳 연유교에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위험한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헤르지 언니는 다시 연유교 헤르지 체험 때 다시 등장할게요.